트로트 가수 진성의 보릿고개라는 곡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줄임배를 부여잡고 물 한 바가지로 배를 채웠거나 초급목표의 시절을 보낸 것은 아니지만 제 아버지의 20대 때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가을에 수확한 양식이 전부 바닥나고 올봄에 심은 보리가 아직 여물지 않은 3, 4월 춘궁기가 되면 극도의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풀뿌리를 캐먹고 나무 껍질을 벗겨먹으며 줄임배를 달랬죠. 1940년대에 태어난 분들은 유독 음식을 남기는 걸 용납하지 못하시는 것도 저런 이유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해외 언론은 앞다퉈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BTS, 블랙핑크 등이 한류를 견인했다면 지금은 K-음식물 쓰레기가 신한류를 이끌고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경이롭다는 표현은 예사고 뉴욕타임즈와 같은 해외 언론들은 이를 취재해 오라며 기자를 한국으로 파견해 졸졸 쫓아다니기도 하죠. 도대체 무엇을 배우려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짬밥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한 분야에서의 경력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지만 원래 이 단어는 군대에서 먹다 남은 음식, 잔반을 나타냅니다.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군대에 있던 시절 짬밥은 이렇게 산에서 내려오는 멧돼지 먹이로 주거나 또는 동네 아저씨가 차를 가져오셔서 전부 다 수거해 가셨습니다. 어릴 적에는 동네 골목마다 음식물 버리는 통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는 가축을 키우거나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가져다가 사료로 쓰시거나 퇴비로 쓰셨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골목 전체에 음식물 썩는 냄새가 역하게 퍼지고는 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음식물 쓰레기를 정부에서 관리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경이롭다는 찬사를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특히 미식의 나라 프랑스가 큰 관심을 보이고 있죠. 프랑스는 올해 1월 1일부터 유럽의 폐기물 기본 지침과 자체 순환 경제를 위한 폐기물 방지법에 따라 가정과 모든 종류의 사업장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리도록 했습니다. 그간 프랑스에서는 과일 및 채소 껍질, 고기 및 생선의 뼈, 계란 껍데기, 차나 커피 찌꺼기 등을 포함한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렸으나 이제 금지시키기로 했죠. 프랑스는 미식의 나라답게 일반 쓰레기의 3분의 1이 음식물 쓰레기인데 1인당 연평균 83kg을 배출해왔다고 하죠. 그러니까 매년 약 540만 톤의 음식물이 매립된 셈인데 이제 분리배출하면서 연간 약 80만 톤의 온실가스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합니다. 그런데 이 법이 시행되면서 프랑스가 참고했던 국가가 한국입니다. 프랑스 매체 프랑스24는 지난 10일 한국 바이오 폐기물 재활용 챔피언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은 거의 20년 동안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을 의무화했다며 오늘날 한국은 거의 모든 바이오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한국이 이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인 다른 국가들의 중요한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공영 라디오 방송 프랑스 앵테르 역시 한국은 20년 이상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분야의 챔피언이었다며 1995년에는 바이오 폐기물의 2%만 재활용됐지만 지금은 거의 모든 폐기물이 재활용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이를 위해 한국은 세금을 부과하는 스마트 폐기물 쓰레기통 등에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듯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스템은 전 세계가 배워가는 선진 시스템인데요. 이 음식물 쓰레기 하나만 보고 한국의 특파원을 파견한 언론도 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인데요. 지난 6월 14일 뉴욕타임스는 한국은 어떻게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는가 라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매체는 매년 전 세계적으로 버려지는 14억 톤의 음식물 대부분은 매립지에서 썩으며 물과 토양을 오염시키고 강력한 온실가스 중 하나인 메탄을 발생시키지만 거의 20년 전부터 음식물 쓰레기 매립을 금지한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서울을 포함한 주요 지역에 음식물 쓰레기를 취재했습니다. 취재진은 서울 명동의 음식점부터 가정집 곳곳마다 어떻게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는지 본 후 경기도 고양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을 찾았습니다. 매체는 이렇게 보내지는 음식물 쓰레기는 다른 국가처럼 매립지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처리 과정을 거쳐 대부분 동물 사료, 비료 및 가정 난방용 연료로 전환된다는 점이 상당히 인상적이라고 강조했죠. 한국에서는 음식물 쓰레기의 90%가 이런 방식으로 처리되는데요. 이런 음식물 처리 시스템은 지금 일부 국가에서 도입되고 있지만 많은 국가에서는 여전히 방치 중입니다. 거대한 인구수를 갖춘 중국은 2019년이 되어서야 쓰레기 분리수거를 추진했을 뿐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규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음식물이나 호텔 등 극히 제한적인 영업소에서 버려지는 쓰레기는 일부 관리되지만 가정에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는 아예 방치했었죠. 이런 오명이 부끄러웠던지 시진핑 국가주석은 음식 낭비를 단호히 막아야 한다며 먹방 등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1990년대 후반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분리하는 국가정책이 시행되면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안을 고심해왔고 마침내 전 세계 유일의 선진 시스템을 구축해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 세계 곳곳에서 이 시스템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럼 26년 전 한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1인당 매년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약 130kg, 유럽이나 북미가 약 100kg을 배출한다고 보는데 이에 비해 한국에는 상당히 많은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에는 유럽이나 북미에는 없는 식문화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반찬인데요. 한국 음식의 특징 중 하나는 주메뉴 하나에 딸려오는 반찬이 적게는 서너 개, 한정식집 같은 경우는 10개 이상을 제공하기 때문에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정부가 급진적인 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하는데요. 우선 2005년 1월 1일부터 C급 규모 이상의 지역에서는 음식물 쓰레기의 직매립을 금지시켰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소각, 퇴비와 사료와 부숙, 탄화, 소화 또는 부숙토 생산 등의 공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용도에 맞지 아니한 협잡물과 잔재물만을 매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이 시행되기 전까지 한국인들은 음식물은 훌륭한 퇴비라는 인식이 있어 몰래 땅에 매립하는 관행이 있었으나 하루 1만 톤이 넘는 음식물을 땅에 묻으면 퇴비의 효용보다 음식물이 썩으며 발생하는 악취, 온실가스, 해충, 침출수 등이 불러오는 환경오염이 훨씬 큽니다. 이에 1997년부터 시행규칙을 전면 개정했고 약 8년의 유예기간을 더 생활습관으로 자리잡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해 버리는 양만큼 비용을 전가시키도록 했습니다. 즉 적게 버리면 적게, 많이 버리면 많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것이죠. 외국에서 특히 관심을 보이는 것이 버리는 방식인데요. 한국에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는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가장 획기적이라고 생각하는 방식이 무선 주파수 인증인데 아파트 단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스마트 장비의 카드를 인식하고 배출하면 배출자 정보와 배출된 음식물 쓰레기 무게 정보가 환경부 중앙 시스템으로 전송되며 양에 따라 비용이 부과됩니다. 공동주택 외 일반 가정에서는 봉투 방식을 사용하는데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종량제 봉투를 돈 주고 구매해 여기에 음식물을 배출하면 쓰레기차가 와서 수거해가는 시스템입니다. 미리 돈을 내고 배출할 봉투를 구매하는 것이죠. 사실 처음 이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을 때 왜 우리가 쓰레기에 돈을 내야 하냐, 서민들 등골 빠진다며 엄청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불법 투기가 횡행했고 집에서 쓰레기를 몰래 태우거나 차를 타고 인적 드문 농촌에 몰래 투기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러나 이를 법적으로 규제하면서 빠른 속도로 자리 잡기 시작해 현재는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시행 중입니다. 벌써 20년 가까이 이 법이 시행되면서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은 몰지각한 인간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음식물을 아무 곳에서 버리는 사람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인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도 꾸준히 연구되어 왔는데 지금은 이를 자원화하는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건조시켜서 사료로 만들거나 퇴비로 만들거나 또는 발효 과정을 거치며 생성되는 메탄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2013년부터는 이러한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액체, 즉 침출수도 바다에 버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시스템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줄이고 해양오염까지 막아주는 경이로운 시스템인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배워가려는 것이죠. 프로젝트 드롭다운이라는 탄소 줄이기 연구단체는 한국에서 사용되는 이 프로그램은 연간 약 6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전 세계 모든 전문가와 국가가 모방해야 한다며 전 세계가 한국을 배울 것을 강조합니다. 미시애틀 타임스 역시 많은 도시들이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처럼 국가적인 규모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서방 주요 도시들은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법으로 한국의 시스템을 지지한다고도 했습니다. 환경단체 Earth the World는 2021년 초 한국은 어떻게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의 본보기가 되었나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기술을 전 세계가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역사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음식물 쓰레기 비율을 자랑하는 한국은 현재 전체 음식물 쓰레기의 95%를 재활용하고 있다. 1995년 2%밖에 재활용하지 못하던 한국에게 다른 국가들은 무엇을 배워야 할까라며 답이 정해진 질문을 내놓기도 했죠. 이렇듯 우리들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을 전 세계 으뜸으로 만들어주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가치 소비라는 주제를 잠시 다뤘었는데 어떻게 제품을 구매하면서 가치 소비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영상으로 답변드립니다. 어제 소개해드린 에코프레시라는 기업은 그동안 유튜브 내고왕이라든지 청소강 브라이언, 탁재현의 압박면접 등에서 소개해드렸던 아주 잘 알려진 기업입니다. 에코프레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제품을 사면서 뿌듯한 나눔 활동을 선택하게 됩니다. 물론 디시멘터리 구독자 한정 특가 혜택을 누리면서 연탄 나눔, 나무 심기, 독거노인, 아동보호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에코프레시가 이 나눔 활동을 실천합니다. 지난 여름 약 3만 4천 명의 고객이 해변 쓰레기 청소를 선택해 에코프레시 직원들이 인천 실미 해변에서 311kg의 해변 쓰레기를 수거했죠. 이런 식으로 꼭 필요한 물건의 특가 혜택을 누리면서 차건방에서 잠을 못 주무시는 어르신들께 연탄을 나눠드리거나 나무를 심거나 독거노인들을 도와드리거나 아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나누는 등 여러분을 대신해 기업으로 하여금 뿌듯한 활동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어차피 필요한 물건을 구매할 거라면 나눔이라는 가치도 함께 구매하면 그 자체로 가치 소비가 되는 겁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